지난해 8월 사업장 내 근로자 휴게실 설치가 의무화됐는데요. 하지만 실제 휴게실 환경은 열악하기만 합니다. 공간이 생겼을 뿐 쉴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곳이 대부분인데요. 안양의 한 아파트가 근로자 휴게실을 지상으로 옮겨 새롭게 마련해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권예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안양 비산동의 한 아파트에서 2년째 근무 중인 양병호 반장. 당직이라도 서는 날엔 최소 8시간을 휴게실에서 보내야 하는 만큼 휴게 공간은 단순히 몸을 뉘어 쉬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 만큼 올해 새롭게 만들어진 근로자 휴게 공간이 더 소중하고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일단 층계를 어두운 데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경비원들이 좀 나이가 좀 잡수신 분이기 때문에 내려갈 때도 좀 이렇게 위험하고 상당히 안 좋다고 좀 생각했는데 지상에 이렇게 새로운 휴게 공간이 생겨서 저희는 너무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올해 초 근로자 휴게 공간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비어있던 아파트 화단에 가건물을 세운 건데 주민들이 흔쾌히 동의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냉난방과 수도는 물론 밥솥 등 기본적인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어 큰 불편 없이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지하가 그냥 냄새나고 막 했었는데 여울로 이렇게 그냥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그냥 감사합니다. 대다수의 아파트 경비 노동자 휴게실 환경은 열악하기만 합니다. 없는 경우도 많지만 있더라도 지하 대피시설 등을 이용해 휴게실을 마련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 위치상 지하에 있다 보니 호흡기 질환을 유발한다거나 안전상의 우려로 이용을 꺼리는 근로자도 많습니다. 이를 위해 안양시가 지하 휴게시설 지상화 사업의 일환으로 신청 공동주택에 사업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결실을 맺은 건 한 곳뿐이지만 더 많은 아파트들이 신청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지하에 위치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환기도 잘 안 되고 환경이 좀 열악하게 있었는데요. 그거를 저희들이 그 단지별로 최대 3천만 원에서 사업비의 70%까지 지원을 하면서 경비원과 청소 노동자 그리고 주민들이 함께 동행하는 온기가 지역 내 퍼져나가길 기대해 봅니다. BTV 뉴스 권예솔입니다.